안녕하세요, 여러분. 거두절미하고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? 지금부터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벤져스. 그렇게 역대급이라는 영화라고 난리가 난 어벤져스 3 인피니트 워 제가 보고 왔는데요. 저 진짜 방송 끝나고 방송 3시에 끝나고 계속 안 자고 있다가 바로 달려나가가지고 이제 보고 왔거든요. 와, 역대급이라는 게 진짜 왜 역대급이라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. 원래 마블을 좋아하신 팬분들, 그리고 어벤져스를 원래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은 진짜로 이 영화를 보면서 기대 이상, 그리고 기대한 만큼, 기대 이하라는 말은 진짜 솔직히 안 들어봤어요, 여태까지. 어떻게 결말을 이렇게 끝내냐, 어? 나 지금 충격받아서 일어나질 못하겠다, 어? 지금 너무 바지가 지려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나네요, 라고 말씀하시던데, 근데 저희 극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. 진짜 저한테 일어났어요. 저요? 진짜 죄송합니다. 어벤져스 보다가 잠들었어요. 그 전에 밤을 너무 새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어벤져스는 지금 아니면 못 볼 것 같아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고 바로 깼거든요. 왜 깼냐고요? 진짜 잠 왔는데 깰 수밖에 없었어요. 액션 씬이 너무 많아요. 어벤져스 1편, 2편까지 다 통틀었을 때 액션 씬이 이렇게 많은 거, 그리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다 때려 부수면서 이게 CG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상인지 이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의 이런 영화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졸다가도 깜빡깜빡 깨더라고요. 한 번밖에 안 좋았지만 정말 액션 씬에 한 번 감탄하고 두 번 감탄하고, 그리고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게 아이언맨. 아니 딱 처음 등장하는데 와, 그거 나중에 보세요. 이해하실 거예요. 보고 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. 그리고 토르가 너무 멋있었어요. 아 진짜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. 보고 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. 그리고 가 이번에 돌아왔다고 막 예고편에서도 말했었는데, 근데 약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어벤져스를 보러 가시기 전에 정말 마블 팬이고 그 다음에 정말 어벤져스나 마블 영화를 진짜 많이 보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내용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. 근데 나는 마블을 그렇게까지 영화를 많이 안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최소한 가오갤이라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, 2편은 꼭 보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가오갤 1, 2만이라도 꼭 보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생각해요, 영화가. 근데 솔직히 제가 보고 온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너무 장엄했어요. 시작부터 아? 벌써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본 식사를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뭐 이렇게 거하게 차려놨냐고.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넋놓고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문제의 결말, 이때까지의 마블에서 볼 수 없는 결말이라고는 하는데 전 솔직히 결말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벤져스 4, 아 진짜 대체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어떻게 이 난리를 쳐놨는데 어벤져스 4에는 어떻게 나오려고 이 정도까지 만들어놨냐. 아 진짜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. 진짜 충격의 도가니. 아 이건 진짜로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? 아니 어떻게 하려고? 어떻게? 나중에 어떻게 어벤져스4에서 어떻게 만들 거냐?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마블 영상은 쿠키 영상 있는 거 아시죠? 크레딧이 한 5분 정도 끝까지 다 올라간 거 난 다음에 딱 하나 나옵니다. 딱 하나. 근데 그 딱 하나마저도 충격적이에요. 아니 쿠키 영상 마저도 이렇게 해버린다고?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있거든요. 약간 소름이 돋긴 돋았어요, 솔직히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 영화이긴 한데 이건 정말 주관적인 평가니까 너무 이제 영화가 2시간 넘게 초점이 각종 전투 그런
시각적으로 다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 마블을 볼 때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봤다고 하면은 이번 어벤져스를 볼 때에는 약간 조금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. 아니 뭐야? 아니? 그리고 진짜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 재밌다 이게 아니라 전부 침묵 이렇게 하다가 뭐야? 뭔데? 약간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. 아 여튼간에 어벤져스 3 진짜 한번 보고 오십시오. 2시간 반 동안 진짜 후회 안 할 영화입니다. 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. 어벤져스 한번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.